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록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종량제 지역은 감량 효과가 40%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3미터 용량으로 표준화된 음식물 쓰레기통 밑에 세대주 등 개별 정보가 담긴 RFID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통을 아파트에 설치된 수거장치에 넣으면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버스카드 등으로 바로 수수료를 내거나 가구별로 누적된 배출 정보에 따라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종량제입니다. 편하게 마음대로 버리다가 이제 좀 제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이 작아지니까 이제 버릴 때 뭐라도 버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까 싶은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게 돼요. 지난 1월 스마트 종량제를 도입한 영등포구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는 최대 40%에 이릅니다. 올해 안으로 서울 금천과 경기 평택, 전북 익산 등 10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되고 내년은 스마트 종량제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영등포구 양평 2동 한계동에 설치하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적극 수렴해서 개선 보완하고 2012년부터는 저희 관내 전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RFID 태그가 부착된 쓰레기통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정보를 전송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음식점도 대형 수거 용기에 부착된 RFID 태그로 배출원 정보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수집해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종량제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수거 용기의 용량과 요금제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